다른 것보다도 그 좁은 데서 어떻게 그걸 이렇게 안 보고 하시는지 참 대단하시네. 인서트 영상에서 보셨듯이 망산에서 그 터미네이터 영화를 찍고 왔습니다. 보통 그 세일유트들은 선대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으셔서 선대가 없는 경우에 보통 엔진을 탈착할 때 그런 식으로 그 어항 같은 경우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어항의 직벽에다가 거기다가 유트를 대고 거기서 크레인으로 바로 들어 올리거든요. 왕산은 마침 그때 물때가 좀 안 좋아서 그래서 제가 크레인을 타고 오락내락 했습니다. 뭐 다 전체적인 비용 수리비를 줄이기 위한 방편이죠. 뭐 그렇게 줄여서 엔진하고 감속기를 드러내서 또 뭐 배는 그냥 수상에 계류한 상태로 놔둘 수 있으니까.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뭐 볼트도 좀 부러진 게 있고 뭐 그런데요. 싹 뜯어가지고 견적 한번 내보죠. 기존에 선조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일이 많이 셉니다. 아래쪽으로 지금 흐르고 있죠. 뒤쪽 크랭크실이 새는 거죠. 크랭크실은 전부 다 바꿔야 되고 뭐 실이 새면 요 앞에 실들도 바꿔야 되겠죠. 이쪽 앞에 크랭크실도 있고 이쪽 위에 것들도 있으니까요. 그럼 또 겸사겸사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. 지금 밸브 보시면 2번 실린더 요 지금 여기가 흡기 밸브일 거예요. 흡기 밸브 캡이 요 조그만 캡이 하나가 없습니다. 원래 이렇게 덮여져 있어야 되는데 요게 없이 그냥 요거 하나만 없네요. 그래서 따로 하나 주문을 해야 될 것 같고 원래 이거 잘 잊어먹습니다. 밸브 조정할 때. 자, 헤드까지 내려왔습니다. 헤드 내려놓고 난 상태는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3번이죠? 3번 실린더 헤드 가스켓이 터져서 요 라인입니다. 여기서 여기까지 시커멓죠? 예, 요 라인이 이제 헤드 가스켓이 터져서 부동액 라인하고 뚫린 거죠. 나머지는 뭐 크게 별다른 건 없어 보입니다. 요쪽 라인 헤드 가스켓이 손상된 부분이고요. 1, 2번은 그래도 괜찮습니다. 피스톤까지 뽑아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실린더도 약간 턱이 있는 것 같고요. 한번 사이즈 한번 재봐야 되겠네요. 예, 이제 다시 피스톤까지 다 빼서 원인은 나왔습니다. 출력 안 나오고 실린더 하나가 안 터지는 듯한 그 기분은 뭐. 아직 직접적인 원인은 지금 1번 피스톤이 깨진 거예요. 여기서부터 1번, 2번, 3번입니다. 그런데 요 피스톤 링 사이에 보면 요 부분이 깨진 게 보이시죠? 그 피스톤 링 엣지가 깨져서 그 부분이 지금 다 그 깨져 나갔어요. 그러니까 엣지만 깨진 게 아니고 오일링도 다 깨져가지고 가루가 됐습니다.
나머지는 다 똑같은데, 원인은, 피스톤이 깨진 원인은 아마 금속 피로 같아요. 아까 헤드가스켓 나간 쪽은 3번이었는데, 지금 1번 피스톤 깨진 거 봐서는 헤드가스켓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닌 걸로 보이고요. 아, 실린더 안쪽은 지금 1번 쪽은 조금 손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손을 좀 대야 될 것 같고, 뭐 겸사겸사 세 군데 다 가공이 필요해 보입니다. 스크래치가 좀 있죠? 라이너 가공도 좀 해야 되고, 피스톤도 뭐 이런 상황이면 세 개 다 바꾸는 걸로 견적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, 뭐 견적 뽑아서 부품 오다 해봐야 되겠네요. 단말 CDM 엔진 이제 견적이 다 됐습니다. 직접적인 원인은 따지다 보면은 사실 뭐 한 가지, 이렇게 오래된 엔진들은 뭐 한 가지를 고쳐가지고 해결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. 대부분 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다 겹쳐져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엔진을 내려서 이렇게 수리를 하게 되는데, 수리를 할 때 이렇게 오래된 엔진들은 뭐 지금 피스톤 1번이 깨졌지만 피스톤 깨진 것만 갈고 뭐 이 부분만 갈고 이런 식으로 수리해갖고는 답이 없어요. 그래서 보통은 수리를 하게 되면 엔진이라는 게 원래 원칙이 그렇습니다. 뜯으면 베어링, 피스톤, 링, 밸브까지 다 한꺼번에 바꾸는 게 맞는 거고요. 이 엔진도 그렇게 견적을 드릴 겁니다. 그래서 요즘은 그 신형 엔진 3YM 엔진도 좀 싸게 공급이 되고 있으니까 견적을 내봐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판단을 하시게 제가 말씀드리고, 이 엔진을 수리하든 아니면 새 엔진도 바꾸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. 루트 엔진 갖고 계신 분들 참고하시고요. 견적가 대충 뭐 한 보통 견적이 한 300만원 후반대 정도 나옵니다. 거리가 있으면 제가 출장비가 좀 붙을 테니까 그것도 더 나올 수도 있고. 아무튼 뭐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